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건국대학교 철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프랑스의 정신분석가 자크 라캉과 그가 쓴 이제 유일한 저서인 에크리를 가지고 욕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라캉은 많은 정신분석의 이론들을 연구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의 사상은 욕망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다 압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가장 일상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욕망이란 말일 텐데 과연 현대 철학에서 특히 정신분석에서 욕망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락강의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좀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락강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물론 어떤 사상가를 이해할 때 너무 그 사상가의 그 개인의 삶. 그리고 뭐 그의 어떤 성장 배경 락강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사상을 이해하는 것들에 굉장히 반대합니다 이걸 일종의 이제 병리적 전기 관점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작가의 삶이 작품에 그대로 녹아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에크리에서 락강이 일리 집을 읽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자기의 어떤 내면의 서사나 자기 이야기처럼 책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락강의 말을 좀 잠깐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 욕망은 인간의 본질이다. 그리고 이제 욕망은 불가능한 것이다. 근데 이 말이 조금 모순이 되죠. 욕망은 인간의 본질이다라고 해 놓고, 또 욕망은 불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욕망은 존재 결여에 대한 어떤 정념, 패션, 혹은 존재 결의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락강은 보통 욕망의 철학자로 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제 락강의 본업은 정신과 의사이기도 했고 정신 분석을 새롭게 이렇게 개조해서 프로이드 이후 현대 정신 분석에 그리고 또 정신 분석을 넘어서 많은 현대 사상에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락강은 파리의 전형적인 그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사로서 경력을 시작을 합니다. 마치 프로이드가 이제 신경생략 의사로서 자신의 경력을 시작했듯이 정신과 의사로서 쓴 박사 논문이 1932년에 나온 인격과 그것과 관련된 편집증적 정신병에 대하여라는 논문입니다. 조금 어렵죠? 정신분석의 이론에서 보면 정신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제 편집증 혹은 망상증이라고 불려지는 하나의 병이 있고 또 하나는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려지는 병이 있습니다. 특히 망상증 중에서도 이제 여성 환자들의 이제 망상증에 관심이 있었는데 거기 나오는 유명한 사례가 이제 에메라는 여성입니다. 에메. 파리에 이제 정신병원이 이렇게 수용이 됐는데 이때 인턴이었던 락강이 거기 가서 이제 이 환자를 이렇게 관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사례를 연구해서 편집증적 정신병에 대하여라는 글을 쓴 거죠. 박사 논문을 쓰면서 정신분석이라는 학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레벤슈타인이라는 분석가와 교육분석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근데 락강이 굉장히 고집이 세고, 또 엉뚱하고, 또 약간 멋도 잘 부리고, 그리고 또 굉장히 자기과시적인 것들이 강했습니다. 예를 들어 옷을 아주 멋있게 입고, 자동차를 좋아하고, 이런 거면 대충 성격이 짐작이 가시죠. 우리또 골동품 같은 걸 사먹는 걸 좋아하고 또 돈도 굉장히 많이 밝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락강이 이제 의사로서의 그 세계에서도 좀 괴짜 취급을 이렇게 좀 받았는데 어쨌든 정신분석을 받으면서 이 스승이었던 레벤슈타인이 좀 락강에게 분석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상당히 망설였다고 합니다. 이로하에 의하면. 그러면서 이제 정신분석가로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자신의 집에서 세미나라는 형태로 몇몇의 정신과 의사들하고 자신의 이제 사상을 공유하기 시작하죠. 1952년에. 락강은 이제 자신의 그 가르침이 프로이드의 단순한 계승이 아니라 프로이드를 재해석하고 좀 현재화하면서 또 이렇게 철학자라고 본인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에게는 없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락강의 저자, 저서에는 상당히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게 주체라는 개념입니다. 프로이드의 저서에는 이제 주체라는 개념이 없지만 락강은 주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상당히 이제 철학에서 영향을 받은 개념이다라는 걸 공공연하게 이제 인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락강이 정신분석을 하고 자신의 세미나를 하던 50년대에는 특히 프랑스 현상학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아까 이제 박사 논문이 인격과 관련된 편집증적 정신병이라고 했죠. 인격은 이제 퍼스널리티의 번역인데이 퍼스널리티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우리의 내적 어떤 의식성, 경험 이런걸 강조하는 현상학적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그리고 실제계로 개념의 축들을 이동해 가면서 그의 사상이 정교해지게 되고 이 에크리는 그의 사상이 이제 한참 성숙해 가는 1966년에 나온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에크리를 중심에 놓되 그리의 전후의 여러 가지 사상들을 같이 봐야지 락강이 이해가 된다고 말씀드린 것도 이런 배경에서 있는 것들이고, 단순하게 정신과 의사로서 혹은 단순한 사상가로서라기보다는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프랑스 사상에서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락강의 사상을 여러 가지로 해서 갈수 있지만 우리는 욕망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통해서 락강의 개인적 삶뿐만 아니라 낙강이 다루고자 했던 여러 환자들의 사례, 그리고 또그 속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그 우리 삶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프로이드는 자신의 저서를 자신이 이렇게 몸소 수행한 임상 경험들을 통해서 정리를 많이 합니다. 자신의 임상이 프로이드 모든 저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거죠. 낙강도 물론 정신분석가로서 임상을 하긴 했지만, 임상에 대한 직접적 이야기보다는 거기에서 이제 발전시킨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철학자로서, 제가 이제 욕망의 철학자로서 락강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락강은 유일한 저서 하나만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락강의 에크리를 들어가기 전에 락강은 자신의 에크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람들의 이제 평가는 대체로 어떤 것이었을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레크리는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이 이야기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번역이 안 된다든지 해석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말의 뜻을 굉장히 잘못 이해하거나 아니면 아예 알 수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불어로 이제 1, 2집을 읽을 수 없는 책이다라고 악당은 자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읽을 수 없다라는 말이 뜻하는 것은 사람들은 이 뜻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락강은 소시루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수를 안 남기기로 굉장히 유명한데 문자에 대한 어떤 좀 저항감 같은 것들이 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일하게 남긴 책이기 때문에 락강의 사상에서는 에크리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락강이 에크리를 쓰면서 이것은 사람들한테 읽힐 수가 없는 책이다라고 얘기한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제 에크리를 이해하는 나름의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들이죠. 그렇지만 에크리가 나온 해에 에크리는 굉장히 불티나게 1966년에 막 18만 부 정도가 이렇게 팔렸는데 지금 생각해도 상당히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구조주의나 현대 철학에 상당히 정통한 사람들도 낙강의 사상을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제 이런 걸 일종의 정신분석 용어로 얘기하면 증상이다라고 볼 수도 있죠. 에크리는 그 시대의 시대적 증상, 구조주의 시대, 그리고 6 8혁명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변화의 시기의 시대적 증상이다라고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와 말에 대해서, 락강이 이제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입장은 락강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철학사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있죠? 소크라테스는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크라테스에서 알고 있는 것은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이 남긴 소크라테스의 대화록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죠. 락강은 스스로를 소크라테스에 많이 비유하곤 했습니다. 그 소크라테스처럼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말이라는 게 글자라는 게 언제든지 우리를 잘못 이끌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문자의 이러한 이중성들을 고려해서 책도 쓰고 우리도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에크리를 읽어내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자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이렇게 정의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말과 구분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언어의 의미에서 얘기할 때는 언어는 우리를 드러내주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이렇게 소외시키고 기만하는 이러한 것들이다. 그래서 이제 문자에 대한 얘기가 낙강의 이제 세미나에 여러 군데서 등장하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에크리 제일 첫 장에 나오는 도둑 맞은 편지라는 유명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자와 말이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락강은 이제 에크리를 이제 1966년에 쓰긴 했지만, 어, 그 다음부터는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1년 동안 그 세미나의 형태로 강의를 진행하는데, 오늘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락강의 세미나는 이렇게 낙강의 강의를 현장 가기를 녹취해서 풀어낸 것이니까 에크리와는 조금 이제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에크리라는 것들은 사실은 일반적인 의미의 책으로서 우리가 이해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광인들의 말을 들으면 좀 횡설수설하고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저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걸 의도하고 락강은 썼기 때문에 우리의 사상이 일단 언어로 표현되면 은 일단 그것은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고 돌게 되어 있는 것들이죠. 결국 락강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내가 정신분석에서 문자를 고통받는 것으로 설명한다면 문자가 그곳에서 실패하기 때문이다. 문자가 왜 고통을 받을까요?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문자를 통해서 우리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락강의 글이 앞에 보면은 인간은 그 스타일이다. 이제 이런 유명한 말도 나옵니다. 인간은 일종의 스타일로서, 문체로서, 양식으로서 자기를 드러내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락강 말장난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불어로 이제 출판에 해당하는 용어가 비블리카 시용입니다. 비블리카 시용을 그또 다른 이제 비슷한 불어 단어인 뿌벨. 사실 이것은 이제 라강이 만들어낸 말인데, 뿌벨리카시용. 그래서 뿌벨이란 말은 쓰레기통이란 뜻입니다. 일단 삐블리에 삐블리카시용이 됐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쓰레기통으로 가는 이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문자가 출판으로 이렇게 딱 나오자마자 이것은 본래 뜻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이제 말은 여기서 조금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말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의미의 전달 뿐만 아니라 나와 너, 그러니까 화자와 청자의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락강은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효과들을 베리떼 영어로 트루스 진리라는 개념으로 얘기해서 그 말과 언어와 진리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 있는 주체와 타자 이 관계를 해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구조주의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히 이제 구조주의의 흐름만으로 락강을 보기에는 락강이 말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좀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요지도 있는 것들이죠. 락강이 이제 에크리를 쓸 때, 에크리를 처음 쓴게 아니라, 1949년부터 이곳저곳에서 이제 논문을 발표도 하고, 구두로 이제 프리젠테이션 소개하기도 하고, 이랬던 글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모아서 락강은 이제 에크리로 내게 되는데, 일단 출판이 되는 것은 곧 쓰레기화가 될수 있는 그런 거니까, 나는 이제 글을 쓰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나온 것들도 이렇게 없애려고 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락강은 자신의 박사 논문, 1932년에 쓴 박사 논문은 어쩔 수 없이 글로 써야 됐겠죠. 그것을 나중에 막 서점을 돌아다니면서 막 일일이 수거해서 없앤 이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결벽적으로 이렇게 말에, 글에 대해서 이렇게 거리를 뒀는데 이런 락강을 설득해서 에크리를 다시 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는 락강이 얼마나 자신의 내면에 어떤 글을 쓰고자 하는 욕망과 글을 써서는 안 된다는 욕망, 그리고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것과 이해가 될수 없는 이러한 양자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에클이라는 책에는 그러한 그 구조들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락강의 어떤 사상사적 위치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구조주의라는 걸 잠깐 언급을 해야 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물들이 고유한 내적인 속성이 있다. 뭐, 사람을 예를 들면 난 여자고 난 남자고, 이제 이런 고유한 속성들. 아니면 사물들의 어떤 그 의미들. 이런 것보다는 그 심층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항들의 관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적입니다. 예를 들어, 언어라고 할 때도 어휘나 의미보다는 그 밑에 깔려있는 기호들의 체계.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서로 변별적으로, 어, 연결되면서 2차적으로 파생시키는 의미 효과 같은 걸 강조하는 이러한 흐름이 구조주의입니다. 구조주의에 대해서, 어, 프랑스의 철학자인 질들루지가 쓴 유명한 어떻게 구조주의를 식별할 것인가 라는 논문에 보면 제일 첫 번째 특징으로 언어적인 거 이것을 제3의 영역이자 제3의 질서로 발견하는 거. 바꿔 말하면 주체나 의미나 역사보다는 그 밑에 깔려 있는 구조 그 다음에 기호들 혹은 언어적인 거법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강조하는 흐름이 구조주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자크라깡 그리고 레이비스트로스 또 롤랑바르트 루이 알티세르 미셸 푸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조주의 혹은 또 후기 구조주의로 그 흐름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들 중에 어떤 사람도 난 구조주의자 맞다 이렇게 인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락강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제 락강의 사상의 많은 부분을 보면 상당히 구조주의적인 면모가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락강의 말을 몇 가지 보면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상당히 무의식에 대한 다른 입장들을 느낄 수가 있죠. 프로이드에 따르면 무의식은 내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어떤 억압된 것들이 무의식입니다. 그런데 락강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그리고 무의식은 타자의 담론이다. 이말 자체도 보면 이제 관계성들을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상당히 이제 구조주의적 맥락을 전제해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을 새롭게 해석을 한 사람이 락강입니다. 그런다고서 이제 여러분들은 락강을 구조주의자다 이렇게 딱. 딱지를 붙이면 안 됩니다. 라캉이 일리지불이라고 자꾸 자신의 사상을 강조한 것도 너무 고정된 의미, 그 다음에 누구나 똑같이 받아들이는 보편적 해석의 위험성들을 경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라캉이 그 말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것에서 단지 어떤 실마리로서 구조주의라는 걸 이해를 해야지 너무 이제 구조주의란 틀로 라캉의 이론을 맞추다 보면 또 라캉이 말하고자 한 본질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주의자로서 락강을 이해하기 전에 그 구조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페르디낭드 소시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디낭드 소시르는 1857년에서 1910년에 제네바에서 이제 가르쳤던 언어학자인데 그의 제자들이 그의 이제 강의록을 갖다 나중에 모아서 편집해서 낸 책이 그 유명한 일반 언어학강입니다. 소시르는 자신의 책을 자신의 이렇게 가르침을 책으로 내는 것을 한사코 거부했기 때문에 상당히 낙강과 통하는 면이 있죠. 소시르는 보통 구조주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인데 언어학의 그 연구 방법과 어떤 개념들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적 변천사가 아니라 하나의 언어의 심층적 구조를 더 들여다보려고 하는 이런 관점이 이제 소시르에서 처음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실의 이제 또큰 그 영향 중의 하나는 랑그와 파로를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즉 언어라고 지칭되는 랑그 그리고 이제 말이라고 보통 번역되는 파로를 구분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랑그는 집단적인 거고 사회적인 거고 일종의 규범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소실은 언어의 이제 가장 밑에 있는 그 구조 심층적 구조를 이루는 요소를 기호로 봤습니다. 사인이라고 합니다. 시니피앙, 시니피에로 이루어져 있죠. 시니피앙은 보통 기표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음성적 이미지 그러니까 이것은 뜻하고는 상관이 없이 진료적으로 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니피에는 일종의 개념이자 의미로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호라는 것은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소실은 이제 디오의 모형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무를 가리키는 하나의 기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할때이 나무라는 게시니피앙에 해당한다면, 나무라고 할때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이 나무의 어떤 이미지, 개념, 이게 바로 이제 시니피에, 기의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화살표가 있듯이, 역시 상호작용합니다. 그래서 기호라는 것은 일종의 기표와 기의 어떤 자의적 결합으로 이루어지지만, 한번이 결합이 딱 이루어지면 이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작용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언어마다 이게 기표와 기의가 붙는 방식은 다릅니다. 우리말에는 나무지만 영어로는 트리가 될 것이고 불어로는 아르부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수시르 사상의 특징은 체계를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의 기호가 고유한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떠냐면 기호와 기호들이 이렇게 관계들을 맺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기호, 이 기호, 이 기호 간에 서로 차이를 가지고 구분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어우러졌을 때 비로소 의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어휘라는 거, 말이라는 것은 사물에 이렇게 기호가 대응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시르는 그게 아니라 기호들끼리 맺는 변별적 관계가 그 의미들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책이라는 하나의 기호를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활자라는 것도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글이라는 것도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어, 책에 의한 의미라는 것도 필요한 거죠. 이렇게 기호들이 같이 어우러질 때 이것을 소시르는 시스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결국은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고, 이렇게 기호들이 맺는 변별적 관계를 구조주의는 굉장히, 어, 우리의 사상이나 삶이나 역사를 분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방법론으로 차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락강도 이러한 것들을 인용해서 소시르의 이제 기호 이론을 많이 사용하지만 상당히 많이 변형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소시르가 이렇게 원형으로 기호의 모형을 제기했다면 낙강은 그 원형을 제거하고 기표와 기의 위치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시니피앙 기표고 밑에 있는 게 시니피의 기의 그리고 둘을 이렇게 가르는 이 일종의 그 가로막을 의미에 대한 저항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에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에크리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상을 중심으로 라강이왜 이제 그 문자에 대해서 또 글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독특한 위치를 취하게 되는지 그리고 또어 낙강의 에크리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 전후의 여러 가지 사상들 특히 세미나에서 이렇게 표명된 여러 가지 개념들이나 이론들과 연관시켜 보면은 훨씬 잘그 의미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5강까지는 좀 에크리에 나오는 주요 논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낙강의 어떤 기본 개념들, 그리고 낙강이 이제 어떤 사상가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강부터는 조금 이것이 이제 우리의 그 삶에, 뭐 예를 들어 예술이라든지, 아니면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정신병리라든지, 이런 것들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락강이 좋아하는 말이 변증법입니다. 이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들이죠. 이론이 있고 응용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욕망을 하나의 이론이나 하나의 어떤 속성처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락강이 제시했던 대로 그 에클이라는 길에 들어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길은 바로 나의 길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제 락강이 의도한 건그 1, 2집을 읽을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 문자나 사전적인 의미에 매이지 말고 본인이 이렇게 걸어갔던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의 무의식이란 걸 생각해 보면 우리의 무의식은 의식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무의식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드러나면은 이건 더 이상 무의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무의식이 의식에 드러나지 않지만 의식, 무의식은 또 어떤 형태로든 자기를 드러냅니다. 프로이드의 유명한 말이 있었죠. 이, 있죠. 억압된 것은 반드시 회귀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억압된 것이 회귀하는 형태로 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증상의 형태로 삶의 고통의 형태로 그리고 어떤 행동의 형태로 욕망의 형태로 다양하게 무의식은 드러나게 됩니다. 이 무의식이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 락강의 목적인 거지 그것이 어떻다라고 이렇게 개념으로 정리해서 무의식은 이런 것들이다 욕망은 이런 것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락강은 철학자이면서 동시에 반철학자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점을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오히려 이제 락강의 사상 욕망 무의식 그리고 이제 또 락강이 했던 유명한 프로이드로 돌아가자라는 구호 이것도 이제 단순히 프로이드를 다시 공부하자 프로이드의 가르침을 우리 시대에 계승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프로이드의 사상을 현재 진행형으로 다시 바꿔서, 어떻게 보면, 프로이드가 하고자 했던 얘기들을 우리가 실천적 맥락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강의의 중심을 욕망으로 잡은 것들이, 모든 것을 이제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욕망입니다. 저의 욕망이기도 하고, 이 자리에서 낙강을 통해서 어, 욕망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싶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의 욕망이기도 하고 또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의 욕망이기도 하고 그 속에서 이제 자꾸 그림자를 보여주면서도 자기를 지울 것을 요구하는 또 악강의 욕망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강의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뤄질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다소 개념은 어렵지만 어렵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게 무의식의 속성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책을 읽는 효과가 책을 읽고 이해하는 의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락강은 계속해서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소환해서 만나야 될 사상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개략적으로 자크 락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의 에크리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 강의에서는 자아와 상상계라는 주제로 도대체 락강이 왜 기존의 정신분석의 흐름을 비판하면서 좀 프로이드로 돌아가는 길을 좀 새롭게 제시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락강이 말하는 상상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걸좀 이해하는데 두 번째 강의의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첫 번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